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천복궁 교회 사역자 염동호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훌륭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게 제가 어제 꿈을 잘 꾼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외모도 이렇게 훌륭해 보이지만 이렇게 참 제가 어제 꿈을 잘 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시는데 괜찮으셨어요? 아니, 사실은 약속이 좀 있었는데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제가 또 꿈도 잘 꿨고 그래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인간은 누구나 선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뭔가 나도 모르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행동을 먼저 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보이시는데요? 예? 부끄럽게 생각하실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러세요? 예. 늘 좋은 일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그것은 죄의 뿌리인 원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원죄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제가 평소에 늘 마음 무겁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현실상을 갖다 학생들을 통해서 그대로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원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항상 원죄를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The Origin of Sin 이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원죄가 뭐 정확히 어떤 것일까 이렇게 궁금히 여기긴 했지만 원죄가 있다는 것을 알긴 했습니다. 예. 아, 그러세요? 예. 아주 훌륭하시네요. 예. 예. 그러면 그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죄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그 원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 원죄를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원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신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원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은 잘 아십니까? 예, 저는 이제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굉장히 복이 많습니다. 평상시에 진짜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한테 명쾌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된 거 약속을 잘 돌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만 그 원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만 인간 조상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그 원죄가 생겼다고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6절 이하를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무엇일까요? 사과나 복숭아 같은 과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사과나 복숭아면 벌써 소화 다 되고 원죄 없어졌죠. 다 없어졌죠. 근데 계속 원죄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늘 평상시에 생각했던 게 계속 면면이 이어져서 나갈 수 있는 거는 어떤
어떻게 계속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유전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습니다만 예. 제가 조금 비슷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예. 훌륭하십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먹는 것이 죄가 되니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의 뿌리인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한번 답을 지금 줘보시지 않으십니까? 네, 저기 지금 네.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선악과를 유혹해서 뱀의 타락시킨 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가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뱀이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뱀은 이렇게 그냥 키워갖고 사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또아리를 만들어서 나쁘게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뱀을 잡아가지고 파는 그 사람 빼고는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제 생각에. 예. 예,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뱀은 하늘에 있었고 인간과 대화를 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늘에 있었으면 그럼 천사입니까? 하늘에 있는 건 천사잖아요. 아주 그냥 제가 말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유식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는 하늘에 있다는 거는 천사 말고 뭐 다른 게 있을 수. 왜냐하면 평상시에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런 거를 깊숙이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이렇게 억셉트하게 됩니다. 네. 예. 사실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의 그 비근한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접근이 쉬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좀 더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뱀도 문자 그대로 뱀이 아닌 것 같죠? 네. 아, 그러세요? 네. 아, 이처럼 죄의 뿌리인 원죄라고 알고 있는 선악과와 사탄, 뱀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엇이다라고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 타락 행위에 대하여 다 아셨을 텐데 그 인간 타락 행위에 대하여 간섭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러한 내용들 첫 번째는 선악과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뱀의 정체는 무엇인가?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알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흐름을 보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바로는 이 선악과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뭐 남자한테 좋고 뭐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좀 남녀 문제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시는데 제가 잘 맞추는 겁니까? 예, 지금 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아, 지금 시간 관계상 예. 아, 그거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네. 이렇게 제가 특별히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천복궁 교회 천복센터에서는 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새 말씀 원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원리 세미나에 귀하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그때 오실 겁니까? 아, 와야지요, 당연히. 예. 그러면 저도 가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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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그때 혹시 금요일 날 시간 있으세요? 오늘 시간 냈던 것처럼 그날도 어떻게 노력을 해봐야죠. 아, 정말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때 오셔서 아까 궁금했던 모든 사항들을 명쾌한 답을 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진짜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네. 그때 꼭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때 꼭 오셔서 좋은 말씀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